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진 채 도로 밖으로 튕겨나간 차량. 또 다른 차량들도 심하게 부서진 채 멈춰서 있는데요. 지난 19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해남군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마주오던 경차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를 몰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남성 등 3명이 다쳤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남성은 숨진 여성의 전남편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전처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것을 고려해 교통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여중생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확산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여중생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채가 붙들려 있습니다. 또래 청소년이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이리저리 흔들어대는데요. 겁에 질린 여중생에게 존댓말과 함께 사과를 요구하는 일당들. 지난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영상인데요. 오늘 경찰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 나오는 여중생이 동급생 2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신고 등에 따르면 10대 2명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10대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특별한 테이프를 배포했습니다. 택배 상자를 포장하는 테이프가 어딘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어린이들의 사진과 몽타주가 인쇄돼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테이프는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일명 희망 테이프입니다. 1년 넘게 찾지 못한 실종 아동들의 사진과 현재 모습으로 추정되는 몽타주를 함께 그려넣은 건데요. 지난달을 기준으로 실종된 지 1년이 넘는 장기 실종 아동은 모두 661명.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어린이들의 얼굴을 담은 이 택배는 한 달간 전국 곳곳으로 배송된다고 합니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의 휴대전화에서 음성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최신종의 휴대전화에서 음성 파일 형태의 유서를 찾았습니다. 모두 합쳐 1분 40초 정도인 해당 음성 파일에는 그동안 진짜 고마웠다, 아내와 자녀를 잘 부탁한다 등 가족과 지인에게 남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음성 유서를 남긴 날짜는 지난달 15일로 최신종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바로 다음 날인데요. 이틀 뒤인 지난달 17일에는 최신종의 아내가 남편이 자택에서 약물 과다 복용 증세를 보인다며 119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산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최신종의 검찰 송치 전 오늘 오후 마지막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전주 연쇄살인범 최신종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음성 유서를 휴대전화에 남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 유서를 남기고 이틀 뒤에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해서 의식을 잃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다음 날 음성 유서를 남기고 17일 날 아내가 약물 과다 복용 증세를 보인다면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약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약물 복용 과다 증세를 신고를 했는데 약물이 사라진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8일 부산의 실종 여성을 살해하고 그리고 결국 19일 날 이제 긴급 체포가 돼서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25일 날 또 유치장에서 편지를 쓰고 싶다면서 일단은 볼펜을 빌려서 그걸 자해를 시도했는데 긁힌 정도의 상처만 냈단 말이죠. 이게 과연 무언가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신세를 비관하거나 해서 했었던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런 행동이 뭔가 미심쩍다. 그렇죠. 심신미약을 이유로 들어서 형량을 줄이려는 게 아니냐. 그런 속셈 아니냐. 이렇게 계획살인이거든요. 중형이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을 인정받아서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 사이코패스 성향도 있을 뿐더러 상당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살인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반성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녹음했던 음성의 유서는 그 심신미약을 받기 위해서 형량을 좀 깎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된 행동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